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RGB 채널을 분리하는 글리치 효과를 넣어볼 건데요. 채널 분리는 기본 효과로 하면 엄청 복잡한데다가 쉽게 하려면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료 플러그인을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효과를 넣어보고 매드무비에 활용 가능한 짧은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올려놓은 링크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퀵크로마틱 에브레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볼게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다운받으려면 핑크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이 하나 뜨는데요. 무료로 받으려면 여기서 0원을 입력하고 Add to Car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줄게요. Get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비밀번호 입력할 필요 없이 5초만 기다려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어보면 QCA3라는 폴더가 보이는데요. 여기 속에 있는 QCA3.AEX 파일을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에펙이 설치된 폴더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보통 C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폴더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서포트 파일 폴더로 들어가 주고 플러그인이라는 폴더 속에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컴프 아이콘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영상에 맞는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영상은 점프포스라는 게임 중 일부분을 잘라왔습니다. 루피가 주먹을 날리는 영상인데요. 여기 얼굴이 가까이 보이는 곳에서 RGB 채널을 분리시켜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New, Adjustment Layer. 이 부분부터 효과를 넣어줄 거라 괄호 열기 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당겨지죠. 여기에 아까 설치한 플러그인을 넣어볼게요. Quick Chromatic Aberration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우선 포지션이라는 옵션을 움직여보면 RGB가 분리되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걸 만들려면 채널을 각각 분리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플러그인을 넣자마자 바로 되니까 너무 좋네요. 로테이션도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가능하고요. 컬러도 여기 Hue Shift와 채널 옵션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효과를 줄 건데 만약 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넣어주고 싶다면 여기 스타일리스틱 화살표를 열고 보급 효과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하죠.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스케일로 효과를 넣어볼게요. 우선 시계 모양을 눌러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이렇게 뒤쪽으로 와서 스케일을 조절해 볼게요. 과하게 넣어보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너무 느리게 분리되는 것 같네요. U 눌러서 키프레임 보이게 해주고 뒤쪽 키프레임 선택하고 F9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뒤쪽 핸들을 잡고 쭉 잡아당겨서 늘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속도감 있게 효과가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네요. 레이어를 앞으로 당겨주겠습니다. 다음 컷이 되기 전에 레이어는 잘라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D로 자르고 뒷부분은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좋습니다. 조금 과하긴 한데 그래도 잘 들어가졌네요. 이번에는 타격을 할 때 효과가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괄호 열기 키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당겨주고 여기도 플러그인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으로 효과를 넣어볼게요. 쭉 늘려서 5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엄청 많이 벌어졌죠?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 점점 줄어들도록 해볼게요. 시계 모양 눌러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U 눌러서 키프레임 보이게 해볼게요. 그리고 맨 뒤쪽으로 가서 값을 0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분리된 RGB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만 넣으면 너무 심심하죠? 사실 영상이 이미 화려하긴 한데 튜토리얼이니 이것저것 넣어보겠습니다. 타격했을 때 화면이 더 흔들리도록 해볼게요. 이펙트 패널에서 위글 포지션을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위글 스피드가 화면 흔들리는 속도인데 50으로 올려서 엄청 빠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위글 어마운트와 같이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맨 뒤쪽에서 둘 다 0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타격했을 때 화면이 덜덜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모난 화면이 흔들리다 보니 테두리에 검정색이 보이네요.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모션 타일이라는 효과를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순서를 맨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야 검정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웃풋 위드와 아웃풋 하이트를 150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미러 엣지를 켜주면 어라 변화가 없네요. 아마 이 이펙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퀵크로마틱 애브레이션 이펙트를 제일 아래로 내려주면 이렇게 검정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펙트를 조금 더 넣어서 다이나믹하게 해볼게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괄호열기 키로 레이어를 당겨주고 이번에는 컬러가 반전되도록 인버트 효과를 넣어볼게요. 잠깐만 나왔다 사라질 거라 이쯤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색 반전은 잘 들어갔는데 약간 밋밋한 느낌이네요. 크기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효과를 넣어볼게요. 이 효과 옵션에서 스케일을 150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있는 구간만 확대가 됩니다. 너무 짧게 했네요. 조금만 길게 늘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있는 색 반전 효과가 들어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괄호열기 키로 레이어를 당겨줍니다. 여기에 레벨이라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옵션을 조절해서 화면을 아주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잠깐 나오고 사라질 건데 아까 반전된 부분도 같이 변하도록 이 정도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전된 부분도 이렇게 밝아지고 아닌 부분도 밝아지게 됩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매드무비가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RGB 채널을 아주 간단하게 분리해보고 짧은 매드무비의 한 씬을 만들어봤는데요. 사실 준비한 영상이 이미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라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더 멋지게 응용할 거라 믿습니다. 무료로 RGB 채널을 분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은 이거 말고 찾기 힘드니까 꼭 다운받길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